안녕하세요. 성우 육내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쪽파 심는 데인데, 이제 일곱 구랑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두 구랑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알타리하고 시금치하고 갓하고 청갓, 돌갓 뭐다 심고, 여기는 이제 일곱 구랑을 이제 쪽파를 오늘 방금 전에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섯 구랑은 이제 무비닐로 멀칭을 하고 심었고, 저쪽 가시로는 1m짜리 이제 검정 비닐 멀칭을 하고, 그거는 이제 나뭇대기 손잡이 달린 걸로 푹푹 찍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좀 가세가 조금 넓어서 이제 3개씩 이제 3포기씩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가운데 거한 줄만 이제 뽑아서 필요할 때 쓰고, 여기는 전부 이제 여섯 고랑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무비닐인데, 여기다 이제 무를 하나씩 이제 씨로 심는 건데, 이제 여기가 널찍하게 이제 구멍도 크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쪽파를 여기 한 개씩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요렇게 큰 거는 이제 하나씩 심고, 요렇게 이제 작은 거, 요렇게 작은 거는 하나씩 심기가 무해서 두 개씩 요렇게 해서 이제 요 구멍에다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도 비가 또 이제 오전에는 안 오는데, 오후에 여기 천안지방에 또 비가 뭐 많이 오면은 40mm도 올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도 서둘러서 이렇게 쪽파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내일이라도 오후에 비가 조금 오면은 이제 쪽파는 더 이제 수분이 있으니까 더 빨리 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구멍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 심어 놓으면 여기가 이제 풀도 많이 나오고 풀씨가 많기 때문에, 이제 풀이 여기서 이제 금방 한 3, 4일만 지나면 이제 풀이 날것 같아서, 여기다 이제 제초제 이제 풀안 나는 약을 여기 이제 이 고랑하고 여기 요 이제 쪽파 심은 요무 구멍 요 포기에다가 이제 주면은, 이제 나중에는 풀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안 펴도 이제 풀이 덜 나니까 이제 별로 이제 매는 데 고생을 안할거 그래 안할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제가 마누라하고 쪽파를 심고서 이제 대부른으로 여기다 타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풀이 설사 난다고 하더라도 꼬갱이도 잘못 크고 굉장히 딴 약보다는 안전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줬고요. 원래 여기다 이제 뭐 고랑에다 부직포를 깔으면 풀은 안 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또 힘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대부분을 약만 주고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필요할 때 조금만 뽑아 쓰고, 이제 올 겨울 나면은 이제 내년 봄에 이제 봄에 해동되면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NK 비료 한번 뿌려주고, 이제 그 이후로 다 가리 약하게 염화가리나 황산가리 이제 두 번만 뿌려주시면 5월 한 20일에서 말경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쪽파 이제 종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다시 또 이제 씨를 해서 또 내년 가을에 이제 또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9월 중순까지 이제 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파는 제가 이제 한두 번 심어 본게 아니지만, 원래는 이거보다 넓게 두둑을 넓게 하고서 이렇게 이제 또 적당한 간격으로 이제 꽂는 방법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심어보니까 근데 종구를 하려면은 쪽파가 좀 굵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보이게 심으면 아무래도 이제 자라서 이제 보이게 안 심고 이렇게 무구덩이로 전부 거의 한 뼘씩 사방 한 뼘씩 떨어지게 이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굉장히 드문 것 같고, 쪽파씨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쪽파씨만 많이 들어가도 필요 없고, 생각보다 쪽파씨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개, 두 개씩 심어도 이게 내년 이제 5월 달에 수확할 때는 최하 30배에서 40배로 이제 불어나고, 또 쪽파 종구도 굉장히 굵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래도 한 150kg를 작년에 이제 조금 심어가지고 이제 올해 캐가지고서 이제 판매를 조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거는 또다 나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좋은 거를 못 심고 그냥 조금 이제 잔 걸로 심었습니다. 잔 거는 왜 잔게 있었냐면, 여기 고추 심느라고 이제 한 구랑을 캐서 앵겼더니 이 쪽파를 잘 크는 걸 한번 뽑아서 딴 데로 옮기니까 이제 뿌리도 다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무리 잘 큰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번 옮긴 거라 이 쪽파 전구가 굵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버리기는 무해서 이렇게 자라서 그냥 이런 걸로 이제 두 개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쪽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자른 걸로 다 이렇게 심었고요. 그래서 뭐 갖고 온거 이렇게 심어만 놓으면 뭐 이제 앞으로 날씨도 이제 선선하고, 그다음에 풀도 이제는 이제 봄하고 틀려서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난다고 해도 조금 나다가 또 말고 그러는데, 여기다 제초제 싹 고랑에다 주면 또 풀도 안 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또 쪽파는 월동 준비한다고 뭐 덮어주고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 추위에 강하니까 그냥 나가지고 크다가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떡잎이 이제 조금 되다가 이제 내년 3월 달 되면 또 다시 이제 파릇파릇하게 쪽파가 올라오니까 쪽파 농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살충제 입자를 땅속에다 넣어야 이제 고다리팔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심을 때는 살충제 입자를 가을에는 넣지를 않고 이제 올 봄에만 뿌려줬는데 그냥 올해는 아무래도 또 가을에 조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한 봉 조금 못 뛰게 이제 살충제 입자를 뿌리고 긁고서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전할 테고 이제 내년 봄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비닐 구멍을 큰 거를 한 거는 내년 봄에 이제 여기 쪽파가 클 때 입자를 뿌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약이 여기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더라도 혹시 가물더라도 이제 비가 오면은 원래 이제 물이 잘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봄에 추비를 한 두세 번 줄 때 이 구멍이 크니까 이런 데 사이사이 떨어지면 그래도 녹아 들어가는 게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무비닐로 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닐로 멀칭이 없으면 저렇게 그냥 검정 비닐로 까시고서 구멍을 좀 만하게 뚫어서 거기다 그냥 하나씩만 넣으면 쟤들이 쪽파가 크면서 이렇게 미르니까 풀도 안 나면서 이 비닐로가 밀려가니까 뭐 가지 치던지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쪽파는 테이비도 넣고 석회, 뭐 용성인비, 붕사, 마그네슘, 소금, 뭐 복합비료 이런 정도만 내면 되는데 이것도 또 너무 많이 내게 되면 뿌리에 지장이 있으니까 보통 한 1, 2주 전에 땅만 질지 않으면 미리 뿌려 노타를 쳐서 해놓으면 좋은데 저희도 땅이 질어가지고 갑자기 한 거라 테이비라든지 뭐 용성인비, 석회, 붕사 이런 거는 뿌린 지가 한 2주가 넘었는데 이제 비료는 또 이제 땅이 질어서 어제 그저께 했기 때문에 오늘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비료는 너무 많이 안 뿌리지 않고 적당히 뿌리고서 그냥 구멍이 뚫려서 가스가 나가니까 그냥 3일 만에 멀칭하고 그냥 오늘 그냥 쪽파를 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쪽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쪽파 농사 잘 농사 지시고 내년에 또 종구도 잘 수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